우리 떠날 시간이야. 떠날 시간이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키즈풀빌라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키즈풀빌라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렛츠 고! 어, 얘네 여기 손을 덜 펴니까. 아, 오! 우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얘지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오! 우와! 우와, 넓다! 와, 어, 들어오자마자 방광이장이 있고요. 이지 마, 이지 마. 어, 여기 블럭, 바퀴도 있더라고. 응. 수정아, 이따 자동차 좀 만들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있어요. 어, 그래? 자, 여기 수영장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야, 여기 어디야? 여기에 8인용 식탁이 있고요. 자, 여기 바로 주방. 주방. 주방이 이렇게 연결돼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인가 보다. 오, 화장실인데 여기 탈수기가 있어요. 수영복 이거 짤 수 있게. 오, 좋다. 수영장 쓰고 바로 여기서 씻을 수 있으니까 괜찮네. 올라가 볼까? 오, 밥통이랑, 오, 에어프라이어인가 보다. 전자레인지 다 있고, 냉장고. 여기 아기 의자도 있어요. 우리 이제 잘 올라가네. 재밌어? 어, 어, 올라가 볼까? 가자! 옳지. 수지, 어떻게 마음에 들어? 어, 일단 예지가 좋아하는 뽀로로 친구들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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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많다! 예지! 우와, 여기 물을 좀, 어, 어, 어. 어? 여기에 고리가 걸려있네. 그래서 닫아야 돼. 어, 이 안전문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 여기 정글짐이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화장실인가? 어, 방이다. 어, 방 여기에 화장실이 붙어 있구나. 어,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오, 여기 패밀리 침대. 오, 되게 넓다. 여기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이네. 어, 저기 저거 말도 있었는데. 어, 이따가 나가봐야 돼.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은 방이 두 개라 그랬는데 여기는 어, 거실. 열심히 올라왔어. 예지, 여기 미끄럼 있네. 와, 여기 매트도 깔려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치? 아, 아, 수지가 타기에는 시시시시. 예지가 타기에 딱이지. 응. 우와. 빠르지가 않네. 어, 예지 마음에 들어? 어, 뽀? 어, 뽀? 어? 오, 뽀. 아, 여기 자동차가 있네. 어, 어, 사진에서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가, 그치? 여기 도로가? 아니, 이거 말고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이건 이거 내가 나오는 거구나. 오, 그냥 이게 다인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 화장실이 있고요. 어, 야, 화장실도 다 크고, 오, 방도 엄청 크네, 다. 다 패밀리 침대야. 엄마, 어. 아, 어, 여기 두 집이 왔어야 돼. 패밀리 침대로 되어 있어. 방이 둘 다. 커, 방이 엄청 커. 아빠는 저기 한 명씩 왔어. 좋겠다. 아니, 니 한 명씩 같이 자야지. 나 아빠. 수지. 어, 수지 아빠. 방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있는데, 완전 복부, 복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안에는 놀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다. 예지가 올라가기 편하다. 어. 좋아. 이제 크니까 다 혼자 올라가. 저기 어. 막 저거 이거 올라가는 어. 거 있지? 어. 그것도 혼자 그냥 여기 옆에 놓고 올라가. 와, 이제 예지 많은 걸 할 수 있네. 우와, 예지 여기 좋아? 아하, 좋아? 아, 이거 이불 덮을 거야? 엄마! 아, 예지 잔다, 수지야. 저희가 선택한 방은 여기 뭐야? 102호. 102호 도로 무슨 적어야 된대? 어, 그 공중 같은 건 없었어요. 어, 방이 두 개가 남아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는 변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의상 갈아입는 게 있었어요. 드레스나 뭐 남자애들 거 갈아입는 그런 거나 화장대 이렇게 있었는데 고민하는 사이 그 방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남은 방이었어요. 엄마, 이거 됐어요. 이거 올라가봐. 엄마한테 올라가는 모습 보여. 어, 그래? 예지 어떻게 잘 올라가? 응. 와. 저기 꼭 잡고 올라가더라? 응. 그지?
아 그리고 아까는 아, 거기가 조금 고비야. 거길 못해. 와. 와, 잘 가네. 됐지 여기? 출발. 어, 안 내려. 아이고 느려. 아이고 느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엇을 할까요? 여기에 워터파크 같은 데가 있어요. 막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 지하에 있다는 것 같은데 그 워터파크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이제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비눗방울 먼저. 와. 어? 와, 첫번이지? 이거 이걸로 조정해 주는 거야. 아, 해볼까? 나 내가 해줄래. 우와! 유치야! 우와! 이제 안녕! 이제 안녕! 좋대! 이제 좋아? 우와!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운전 힘들지 않아? 정말. 어? 내릴 거야? 아, 내려? 어, 내려? 알았어. 야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아, 수지야. 너무 구겨졌다고. 아, 안 되네. 어, 예지? 저기 써 있잖아. 오세요. 아, 네. 예지, 예지. 아, 예지 못해? 아니, 예지만. 예지만 또 예지해줘요. 그래. 이거 너무 이게 공중에 떠 있어서 너무 무서워 보여. 이건 나도 걱정. 어, 예지 그거 안 할 거야? 미는 걸 좋아해. 어, 조심 조심 뻥뻥. 와, 여기 차 있네. 차 타 그러면 예지는. 아, 밀을 거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뜨. 이따 하자, 나중에.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가자. 워터파크 갑시다, 예지랑. 예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무서운데? 내려가기? 어? 나 괜찮을까? 어, 내려가나? 어, 어, 아니, 내가 이렇게 잡고 갈게. 내가 앉아줬으니까 그래도. 어,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 진짜 워터파크처럼. 오. 어, 여기다 신발 놓으면 돼? 수건도 있고, 튜브도 있고 했는데. 예지 튜브는 없어? 어, 저기 있네, 여기. 이 기억도 있네. 어, 샤워실도 있고. 아, 여기가. 아. 여기 앉아있고. 엄마랑 가자. 엄마랑 있자. 어. 물이 왜 이렇게 차갑냐? 그치? 어, 물 차갑다. 그래서 여기 있네. 어, 엄마 여기 뒤로 갔다 와볼까? 엄마 여기 뒤로 갔다 와볼게. 봐봐. 봐봐, 엄마 여기 들어. 놀래갖고. 예지야! 예지야! 엄마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네. 무서워? 무서워? 알았어. 엄마. 엄마 안 와? 엄마 안 와? 네, 알았어. 나갈 거야? 나갈 거야? 나가고 싶어? 수지야. 엄마는. 아, 어딨어? 엄마 저기.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게. 예지가 간다 그래서. 아빠랑 여기 있어? 나도 그럼 거기 갈래. 왜냐면 거기가 높잖아. 그래, 그거 가. 와, 넓다 여기. 어? 아유, 나 여기 내려와야지. 나도 안 할래.
여기 어저께 여기 긁혀가지고 아 뭐해 젓가락에다 긁혔나? 야 콧물도 나고 아 울어가지고 깎아? 응 네가 갖고 와 왜 엄마 시켜? 나 네가 갖고 와 응 예지가 갖고 와 응 예지가 깎아 갖고 와 응 어 되게 시켜먹네 나를 아 진짜 장소만 바꿨잖아 왜? 장소만 바꿔서 누워있는 거잖아 엄마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이 그 순간이야 지금 장소만 바꿔서 집에서처럼 똑같이 있기 어? 이게 뭐 하는 거죠 지금? 너무 슬프다 집에서 안 있는 거 잘 나와 집에서도 그러잖아 너 언제? 끝났다. 비눗방울놀이 끝났다. 아버지의 야심작입니다. Aroy Garby. Aroy Garby. 우리 둘이 먹는데 10만 원 아치 사오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사실 안 먹고. 그러면 뭐 닦아가면서 먹는데 이쪽에. 괜찮아. 우리는 안 아프잖아. 아파? 아플 예정이야. 아플 예정이야? 큰일 났네 이거. 아 좋대 재밌대. 재밌어. 와 뭐야 양말 신고 나타났어 언니가 해줬어요? 날씬한 몸매가 필요하십니까? 오늘은 다들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야 자 깨끗하게 원상 복귀하고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진짜 많이 즐기지 못해서 아쉽네요 그리고 야외에서 조금 더 놀다 갈게요 예디 타 집하겠다 널 데리러 가 우!